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안녕하십니까?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려산업 4,720원에 30%입니다. 4,000, 지금, 예. 4,200, 4,720원. 4,700,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설마 오늘 샀습니까? 예. 오늘요? 아, 왜요? 아, 이거 그래프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차트가 상승 그래서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뭐 앞으로 식량 위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전문가님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게 우상향이라는 걸 그릴 때 이렇게 보면은 원형 바닥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많이 해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형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람이 웃는 거 모양처럼 약간 스마일 형태처럼 이렇게 원형 바닥, 밥그릇처럼 국그릇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은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주식은요, 공식처럼 그냥 이거는 상승입니다. 이건 하락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보고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주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약간 베팅에 가까운 거고, 지켜보고 하는 게 맞고, 보고 하는 게 맞고, 내가 샀는데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렸을 때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대응하는 전략들을 다 짜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상향을 하는 요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차트를 좀 보시고 공부를 좀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우상향 하는 요 지금 거의 끝머리 이 지점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4,8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삽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선이라고 하는 맞고 계속 떨어지는 자리란 말이죠. 우리가 그 벼룩 보면은 벼룩도 이렇게 계속 뛰다 보면 천장에 맞고 딱 떨어지다 보면 이제 거기쯤에서 아이고 내가 뛰면은 머리 맞겠지 또 뛰면 머리 맞겠지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쪽에도 보면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도 있고요. 반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여기서 우상향 곡선을 막 내려갔다 우상향 곡선 그리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내려가 버려요. 그럼 이것도 지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매매에 대한 기본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조금 많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종가에 들어갑니다. 4,800원이라든지 4,900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요.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오늘 사와 전화하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깝깝한 거예요. 이거는 뭘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도박하고 계시구나 싶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을 안 하니까 계속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유혹을 하는 자리인데 이런 건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을 때 사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밀고 내려갔을 때 사세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에라이 모르겠다 사보자.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올라갈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올라간 걸 보고 사라니까요. 오늘 올라갈 갔다 것 떨어지길래 같다가 떨어지니까가 아니고 다 떨어지면 사라고요. 지금 보세요. 둘다 아니잖아요. 올라갈 것 같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면 사거나 뚫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세요 했더만은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는 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한끗 참고하겠습니다.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무너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서 4,500원 자리 무너지면 손절하라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 안 무너지면 위로 슈팅이 나올 4,500원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올라오면 5,000 이상에서만 판다 생각하시고요. 밀리면 4,500원 밀려 내려가면 아우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밀렸을 때가 4,000원 이하에 사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그러면 매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매매 후에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5,000 이상에 파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